001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YC입니다. BYC는 동사는 제조업, 도소매 포함, 건설업,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메리아스류의 제품을 주로 제조 또는 외주 생산한 상품을 매입, 하여 판매하고 있음 건축도급 공사와 자체 분양 공사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 보유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나 동사의 주업종은 제조업임 동사의 경쟁사로는 쌍방울, 좋은 사람들, 비비안, 신영화 코르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55년 5월에 설립되어 메리아스류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조업, 건축도급 공사와 자체 분양 공사의 건설업, 보유 부동산을 통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원단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하는 공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약 1500여 개의 도소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바 내의류 시장 내에서 일정 수준의 점유율 확보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섬유류 제조 및 위탁가공 업체인 PTBYC 인더니저와 광고 대행 업체인 주 바이콤 광고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심리스 등 컴포트 내의류 판매 증가 및 홈웨어 비중 확대로 봉제품 및 양품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임대 부문과 광고 부문의 매출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소폭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투자 자산 처분이익 증가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임대 부문의 양호한 매출 확보가 기대되며 내의류의 지속적인 라인업, 반려견용 이너웨어 출시 등에도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BYC의 시가총액은 24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BY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38위입니다. BYC의 상장 주식수는 624,615주입니다. BY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YC의 퍼은 19.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0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7,9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8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4배. 624,2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9번지억 원, 267억 원, 2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3번지억 원, 299억 원, 353억 원입니다. BY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69%이고 유보율은 12,188.7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4.97이며 전일 대비해서 44.77-1.7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0.6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4-2.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YC의 2023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만 8,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만 9,500원보다 1,0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만 1,0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BYC은